처음에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사역하신 저희는 지가? 저희는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예. 곳이 19년도 12월 달에 사왔어요. 19년도 12월이면 12월 달에 예. 8~9개월 송아지를 사왔어요. 네, 다섯 마리를 사와가지고 예. 저희가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소를 키워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키웠다거나 막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에이, 그냥 남편이 축사를 그냥 지었어요. 이렇게 노후에 우리가 축사 소를 키울지 모른다 이게 그 농사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네. 해가지고 축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진짜 막막하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다니면서 김정희 원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아, 그쪽에 오셨었어요? 네. 네. 그 벤처 한우대학이라고 해가지고 1년짜리 그 교육을 네. 받았었거든요. 근데 20년도에 김정희 네. 원장님이 초빙이 돼서 한 며칠간 교육을 하셨어요. 한 달 가까이 하셨나? 아무튼 교육을 계속 매주 오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랑 막 그 밴드 보고 이제 그 원장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이제 송아지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하나도 모르다가 약품 명의랑 이런 게 네. 너무 생소해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거에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네. 이제 점점 이렇게 키우는데 처음에 우리가 송아지 20년도에 수정이 들어가서 네. 21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22년도에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았어요. 수송아지 네. 유찰됐어요. 유찰됐어. 그 유찰됐는데 아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 황당해가지고 다음에 좀 뭐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키우는 게 재밌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증채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첨가제 이런 거 숙숙이 소엔도에서 네. 그 숙숙이랑 이런 거를 먹이고 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한 중간. 중간. 중간 정도? 중간. 이게 작년이죠? 작년. 근데 예.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제품 중에 다덤비라는 제품이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 아, 이건 우량 송아지만 먹여서 내는 제품이겠지. 예. 하고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 그냥 먹여볼까? 그러다가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먹였는데, 올해? 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송아지가. 그러니까 8마리를 팔았는데. 8마리. 다 4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다 손가락 안에 드셨다는 네, 거네. 근데 그때 올해 송아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4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송아지가 별로 없었어요. 고창도 한 수기업에 냈는데. 네. 그 이상 되는 송아지가 없었는데, 우리 송아지가 400만 원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효과가 있나? 그것 또한 당황스러우셨던 거래.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낸 소가 예. 우리 소가 최고가를 예. 받은 거예요. 최고가를. 네, 그래서 예. 최근에. 네, 최근에. 예. 저번 주에 판 것이. 네. 저번 4월 초에 판 것이.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나? 그건지 아니면 사료를 잘 먹었겠죠? 그걸 먹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사료를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걸 먹이니까. 잘 먹어요. 네, 잘 먹어요. 그래서 살이 더 찌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보통 사장님 농가에서는 이유 직전에 애들이 사료를 얼마나 먹어요? 이유 직전에? 네. 많이 먹는 애들은 4kg까지 먹어요. 4kg까지 먹어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장님 농가도 3-4kg 정도는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나간 송아지들이 3-4kg 먹었어요. 이후 직전에. 그러면 이 첨가제를 급여하기 전에는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그렇게 안 먹었어요. 여기는 송아지 폐사율은 좀 어떤 편이세요? 폐사는 안 했는데 네. 올해 처음 한 마리 했어요. 올해 처음 한 마리? 네. 지금까지 지난번에... 사육하시면서 네. 한 마리를 네. 이번에 하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저번에 제가... 가스 찼던 애? 네. 그러니까 걔는 엄마가 네. 젖을 안 먹였어요. 송아지를 태어났을 때 네. 안 돌봤어요. 안 발로 돌봤어. 차고 네. 발로 차고 머리로 밀치고 네. 그러니까 송아지가 겁이 나니까 엄마를 묶어놓고 해도 젖을 안 빠는 거예요. 엄마 네. 젖을. 그걸 며칠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엄마한테 계속 붙여주고 젖을 먹게 해도 얘가 엄마가 너무 겁을 타다 보니까
엄마는 묶어놨으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저것을 안 먹어요, 송아지가. 배가 하루 정도 굶겨가지고 부쳐져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용유를 제가 먹였거든요. 예. 근데 대용유를 그 원장님 말씀이 대용유도 그 잘 먹여야 이게 설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사는 안 했는데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이는 방법이 약간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화를 못 시킨 네. 경우였네요. 그러니까 온도 네. 녹이는 온도가 네. 55도 이상이 되어야 네. 55도 정도에서 녹여야 이게 잘 풀어지고 풀어지고 녹아가지고 예. 분해가 돼서 송아지가 소화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분해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소화를 못 시켜서 가스가 차고 폐사까지 갈 확률이 많대요. 근데 번식우들이 우리 수송사가 네. 수송하시러 오시는 분이 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궁안이 튼튼하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탱탱하다고 충실하다. 해야 되나?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다른 집하고 조금 비교된다고. 그래서 처음까지 뭐 먹이시냐고 막 하시길래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네. 수행소에서 나오는 제품을 먹인다 네. 했더니 그분도 소를 키우거든요. 네. 본인도 소를 키우면서 수정을 하러 다니셔요. 그러면서 아, 그럼 나도 그걸 먹여봐야 되나? 막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좀 탱탱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약간 또 다른 데는 약간 흥얼거리는 그런 게 네. 있대요. 네. 경사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탱탱하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거세는 그러면 얘네가 처음 내보시는 네. 거예요 이제? 네. 연습 삼아 해본 거예요. 등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해서 안 팔고 얘네들은 그냥 키운 거죠. 네. 거세를 해가지고. 잘 받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전 능력은 저희가 처음에 네. 송아지를 사올 때 네. 정말 좋은 개체를 사온 게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송아지 사올 때 총액값이 되게 비쌌어요. 네. 그때 19년대 사왔으니까. 비쌀 때, 그치, 네. 비쌀 때지. 되게 비쌌는데, 예. 평균 저희가 그때 360 정도 주고 사왔거든요. 암송아지를. 오, 우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좋은 거는 400만 원이 넘었죠. 좋은 거는 우시장에서. 예. 근데 이제 중간 거를 사온 거였는데 네. 유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 안 좋더라고. 저희는 그런 거 볼 줄도 모르고 C, D 섞여 있어요. 막 그냥. 네. 우리는 그런 걸 볼 네.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네. 상태에서 사온 건데 그 사료 회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데 네. 유전체 보고는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그런 소를 저희가 네. 구입을 해서 그래도 올해 그 경산으로 비육을 해가지고 원뿔 하나 받고 또 장성에다가 냈는데 걔네도 가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옆집 사장님도 네. 원래 지금 TMR 먹이거든요. 네. 그 다음날 우리 알사를 먹여야겠어. 그러니까 그분 저희가 이런 걸 먹이는 거 몰라요. 아, 첨가제를. 아.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지금. 좋게 받아들인 분은 되게 맞아요. 좋게 받아들이는데 네.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똑같이 했다고 해서 네. 또 저분도 좋은 가격을 받고 네. 이러시면 좋겠지만 또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네. 또 그쵸. 난처해지는 부분도 그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말을 잘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전자가 별로 안 좋은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잘 나온 거. 그 음성으로 간 것도 그렇고 장성에 넣은 것도 그렇고 삼산 그 62개월 때 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괜찮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게 첨가제의 역할인가? 걔네들도 뉴트리펜하고 매티즈 계속 꾸준히 먹였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여야 되는 것들, 굳이 먹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료랑 조사료, 배합사료랑 조사료로만 이제 먹이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가격 그렇게 해가지고도 받으시는 분들 계시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료의 질도 조금 떨어졌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사료 외에
이제 보조사료, 첨가제를 먹잖아요. 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거나 이러신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서. 왜냐하면 네. 그렇게 저희가 소를 몇백 마리 막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예.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저 몰랐어요. 예. 그거를 예. 지원 사업을 이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물어봤잖아요. 아, 예. 몰랐는데 예. 그걸 이용하면 부담이 확 줄게 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네. 그런 보조 사업을 네. 적극적으로 신청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냄새 저감제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 네, 몰라가지고 그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예. 아 그것도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면사무소 갔더니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청을 못했어요. 악취저감제 이제 악취저감제인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사장님처럼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올해 보니까 보조사업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3월, 2, 3월 달에 문제가 계속 오는데 네. 제가 한 번도 남편한테 들어보지 못한 그 보조사업이 아. 저한테 문제가 다 오니까 예.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된다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네. 제가 사실 걱정했어요. 네. 사모님께서 아 이거 와가지고 인터뷰 뭐 하는 거 우리는 컨설팅 받아야 되는 농가인데 아, 컨설팅 받아야 되는 농가예요. 네, 사실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냐. 네.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했어요. 아, 와가지고 아 이 좋은 모습들을 못 담으면 어떡하지 하는 네. 걱정도 했는데 와 보니까 뭐 걱정은커녕 잘만 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쓸데없는 걱정이다. 아니, 제가 봤을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저 어느 농가보다도 그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고 아, 송아지 가격도 사장님 농가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이번 연도에 받으시는 것 네. 자체가 다른 농가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 소가 좋지도 않은데 그분들이 뭐 하자고 400만 원 이상 그런... 투자해가지고 아, 소를 사겠어요. 그래서 저거 지금 예. 아 진짜 우리 소가 좋은 거 좋아서 저렇게 사갔나 막 저도 지금 우아하긴 해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또 네. 사람이 무뎌진다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어느 순간에는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처음이니까 또 그러실 수는 있는데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럼. 네.